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섹션 14.3의 파셜 데리버티브입니다. 파셜 데리버티브는 편미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변수 함수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 편미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정의는 x0, y0라는 이 포인트에서, 이 점에서 x에 관한 이 f 함수의 파셜 데리버티브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라운드 f 라운드 x라고 쓰고요. 점이 x0, y0니까 x0, y0라고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극한 값인데 h가 0으로 가서 h분의 f of x0 plus h, y0에서 f of x0, y0를 뺀 값의 극한 값을 이제 f의 x에 관한 편미분이다. 어느 점에서 x0, y0 점에서의 편미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극한 값이 존재한다면은 이제 편미분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이 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여기 식에서 보시면은 y0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y0는 고정이 되어 있고 x 방향으로의 이제 미분 값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적인 의미로 보면, 예를 들면 이제 x 좌표축을 한번 그려보고, x축이 있고 이제 y축이 있고 g축이 있으면, 예를 들면 여기 어떤 포인트, 이제 x0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 y0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마주치는 점이 이제 x0, y0인데, 예를 들면 이제 f of x, y가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곡면을 가진다고 보면, 여기서의 이 함수가 g equal f of x, y라고 하죠. 그러면 이러한 이제 곡면이 있으면 여기 x0, y0의 점에 해당하는 여기 밸류가 있겠죠. 함수값이 있을 거고요. 그 라인을 따라서 이제 y가 고정이 돼 있고, 이제 y가 고정이 돼 있으니까 y 이꼴 y0인 단면이 있겠죠. 평면이 있겠죠. 그 평면으로 자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평면으로 여기에 이렇게 자른다고 하면 단면이 나오겠죠. 이렇게 자르면, 이제 이런 평면으로 자르면, y 이꼴 y0라는 평면으로 자르면 여기 어떤 곡면이 나오냐면, 이 y 이꼴 g 이꼴 f of x, y하고 y 이꼴 y0하고 만나는 여기 커브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의 커브가 있겠죠. 그러면 이 커브는 y는 y0로 고정이 되는 이런 값일 거고, x만 변하는 형태로 되어질 겁니다. 그럼 여기서의 이제 x0 플러스 h에서 x0, 즉두개 차의 h로 나눈 값의 극한값이니까 결국은 이 빨간색 라인에 여기 x0 점에서의 여기 x0점, 즉 x0, y0, y0은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생각할 필요가 없고, x0 이제 점 방향, 즉 x축으로만 움직이겠죠. 즉 x축으로만 움직이니까 그점 방향으로의 차의 이제 h로 나눈 값의 극한값이니까 이 포인트에서의, 이 검은색 포인트에서의 x0, y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이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게 이제 라운드 F, 라운드 X일 겁니다. 그리고 X0, Y0. 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리마크 표현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표현을 파셜 데리버티브엔 다양한 표현을 쓰는데요. 우선 라운드 F, 라운드 X. y가 고정이 되고 그러면 x가 변하는 그 방향, 즉 y 이꼴 y0인 평면으로 단면을 잘랐을 때그 커브가 나오겠죠.
그 커브는 x값만 변하는 형태의 어떤 f of x,y의 값이겠죠. f of x,y0의 값이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x의 변화량에 이제 h를 나눠서 극한원을 취하니까 그 나오는 라인 값에 조금 전에 보시면 빨간색 라인 값에 라인에서의 접선의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는 f sub x의 x0, y0 또는 라운드 g 라운드 x로 표현을 할 거고요. f of x, y는 g니까 x0, y0를 이제 생략해서 하는 표현으로는 f sub x 또는 라운드 f 라운드 x 또는 g를 기준으로 해서 g sub x 또는 라운드 g 라운드 x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기 방법은 다양하게 이처럼 다양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시면 염두에 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X축 방향으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Y축 방향으로도 볼수 있겠죠. 조금 전에 그림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 Y축 방향으로 즉 이제 X equal X0가 고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러한 단면으로 즉 X equal X0라는 단면으로 우리가 평면으로 자르면 그때 이제 곡면하고 겹치는 이 라인이 있겠죠. 여기 커브가. 그러면 이거는 이제 X0는 이제 고정이 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럼 Y 값만 이제 변하는 형태니까 그때 이제 Y0에서 플러스 H, 그 다음에 Y0로 이제 서로 분자는 차인 값을, 뺀 값을 고려하면 되고, 분모는 h로 나눠서 극한을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 레드 포인트에, 여기 점에서의 이제 요두 번째 그은 빨간색 라인의 접선의 요 기울기, 요 접선의 요 기울기, 녹색의 이 기울기가 라운드 f, 라운드 y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라운드 f, 라운드 y라는 얘기는 결국은, X0가 픽스되어 있고 Y가 변하는 양의 서로 차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X equal X0로 단면으로 잘랐을 때 나오는 커브가 있겠죠. 그 커브의 X0, Y0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현은 똑같이 라운드 F, 라운드 Y로 쓰면서 X0, Y0로 하고 Y의 변화량, 즉 X0는 고정이 되어 있겠죠. X0는 고정이 되어 있고 Y의 변화량에다가 H를 나눈 값의 극한 값이니까 X equal X0 단면을 잘라서 나온 커브에 이제 Y의 변화량, Y축 방향, Y축이 평행한 축이니까 Y축의 평행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에 접선의 기울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X equal X0는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X0를 고정시켜서 얘기를 하면 이제 변수가 하나밖에 없겠죠. 그때는 이제 1개 도함수, 변수가 하나짜리인 함수의 실수값을 갖는 함수, real valued function에 대한, 미분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dydx라고 썼으니까, 또는 dfdx라고 썼으니까, df 여기서는 변수가 y니까 dy로 쓰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발을 걷는 거고, 그때는 x0는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쓰고, y의 변화량만 보시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극한이 존재한다면, 이제 이 극한 값을 partial derivative of x with respect to y. y에 관해서 미분을 한 거니까, 편미분을 한 거니까, y at point x0, y0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쪽, x축 방향으로의 partial derivative만 이해를 하시면, y축 방향도 자연스럽게 확장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example를 보시면은, 우선은 라운드 F, 라운드 X, 라운드 F, 라운드 Y를 구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가 4, 마이너스 5. 그러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라운드 F, 라운드 X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Y가 고정이 되어 있고 X에 관해서 미분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Y 이꼴 Y0의 단면을 자르면 X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즉, X축의 평행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곡선이 나오겠죠. 그 곡선에 이제 X0, Y0, 즉
y0은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x0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y는 기본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y는 상수로 보고 x에 관해서만 미분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2x 플러스 3x, y는 고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y-1은 상수로 취급할 수 있겠죠. x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런 형태로 여기 3y겠네요.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 F 라운드 Y는 이때는 이제 Y축 방향으로 움직인 변화량에 이제 접선의 기울기니까 X가 고정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X가 픽스되어 있는 상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상수면 X제곱은 상수로 취급되고 1도 상수로 취급되고 이제 3X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때 이제 4, 마이너스 5에서의 이제 파셜 데리버티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라운드 F에 라운드 X에 이제 여기에 4,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8에다가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7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 F에 라운드 Y에 4, 마이너스 5는 4를 대입하면 13이 되겠네요. 결국은. 그래서 마이너스 7, 13으로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7이 될 거고 x의 파셜 데리버티브는 4, 마이너스 5에서 그리고 y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는 13이다. 자, 그 다음에 예제를 보죠. 자, 이 경우에는 independent variable이 3개가 되겠죠. 그래서 real valued function인데 of 3 variable에 대한 또는 3 independent variable에 대한 real valued function이 되겠죠. f가. 그때 g에 관한 이제 partial derivative를 구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때는 x, y를 그냥 fixed 상태로 고정되어 있다고 보시고 g에 관한 이제 partial derivative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라운드 f, 라운드 g는 x, y는 고정됐다 상수로 취급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x에다가 코사인에다가 플러스 y 3g 거고 y 플러스 3g는 이제 다시 미분을 하면 체인 룰 써서 y 플러스 3g니까 g에 관해서 미분하면 3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3x에 코사인 y 플러스 3g다. 그래서 조금 전에 결과하고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를 하나 살펴보죠. 이제 partial derivative하고 continuity에 관한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xample은 다음과 같은 example를 살펴보죠. xy가 0이 아니면 0이고 xy가 0이면 1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xy가 0이라는 얘기는 x가 0 또는 y가 0이니까 즉 x축하고 y축을 얘기를 하겠네요. 그래서 좌표평면에서 보시면 이 그래프는 x축하고 y축에 해당해서는 결국은 1이라는 밸류를 갖고 자, 1이라는 밸류를 갖고 나머지 포인트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제 0이라는 밸류를 갖겠죠. 여기 칠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함수를 생각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이 f의 극한을 찾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점 x, y가 0,0으로 접근할 때 f의 극한을 찾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라인을 어느 라인으로 따라가냐면 y 꼴 x축을 따라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y 꼴 x축을 따라서 가라는 얘기는 결국은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이 y 꼴 x 이 라인을 따라서 가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라인을 따라서 y 꼴 x라는 라인을 따라서 0,0으로 접근할 때 극한값은 어차피 극한값은 여기 함수값에 1을 가지는 이 함수값은 고려할 필요 없겠죠. 주변의 값이 어떻게 오는지를 보는 거니까 결국은 주변의 값은 다 0이죠. 그래서 이거의 극한값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y 꼴 x 라인, 즉 원점을 제외한 포인트에서의 f of x 값은 f of x, y 값은 0입니다. for x, y 꼴 x니까 x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x, x, y가 R2의 원점은 빼고 0, 0은 뺄 거고, 그 다음 y 꼴 x, 요 라인에 대해서는 0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극한을 취해도 0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극한 값은 limit 이렇게 쓰죠. 극한 값은 0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연속이 아닌 걸 보여라 되어 있으니까 원점에서의 함수값은 1이죠. f of 0, 0은 1이죠. 그러면 극한하고 함수값하고 다르니까 이제 y 꼴 x 라인을 따라서 오는 극한값하고 함수값하고 다르니까 연속이 안 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가만히 보시면 이 포인트에서 0,0에서는 극한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y 꼴 x 라인을 따라서 오는 값은 0이지만 x축을 따라서 또는 y축을 따라서 이제 원점으로 들어오는 값은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방향에 대해서 원점으로 왔을 때 항상 같은 값을 가져야지 우리가 극한이 존재한다고 보는데, 투패스 테스트에 의해서 극한이 서로 다르죠. 하나는 0이고 하나는 1이니까. 그러니까 극한값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연속이 안 되겠죠. 자, 여튼 여기서는 이제 함수값하고 극한값하고 y 이퀄 x축을 따라서 원점으로는 극한값하고 다르기 때문에 연속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대신 이제 파셜 데리버티브, 라운드 f, 라운드 x, x에 관한 이제 파셜 데리버티브하고 y에 관한 파셜 데리버티브가 이제 둘 다가 존재한다, 원점에서 존재함을 보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라운드 f의 라운드 x는, 즉 원점은 우리가 정의대로 보면 극한에 h가 0으로 오는데 h분의 f of h, 0, 그 다음에 빼기 f의 0, 0인 겁니다. 근데 이제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우리가 0, 1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값도 1이고 이 값도 1이 되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분자가 0이 돼서 극한값은 0이 되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그래프를 반영해 보시면 어차피 파셜 디리버티브는 원점에서의 파셜 데리버티브, x축 방향, y축 방향의 파셜 데리버티브는 결국은 하나는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라운드 f, 라운드 x 입장에서는 y가 고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쪽 라인, 지금 녹색으로 끊고 있는 이 l1 라인으로 따라오는 게 라운드 f, 라운드 x의 이제 y가 0으로 고정되어 있을 때의 파셜 데리버티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x,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여기 ds는 요 빨간색 라인에 요 l2 라인을 따라서 오는 거는 x가 x0로, x가 0으로 고정되어 있을 때 y 방향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니까 라운드 f의 라운드 y가 되겠죠. 그리고 x는 고정이 되어 있고 y 값이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1이니까 미분을 해도 0이 되겠죠. 이것도 미분을 해도 0이 되겠죠. 그때 이제 원점, 즉 x가 0, y가 0일 때 라운드 f, 라운드 x, 라운드 f, 라운드 y 값이니까 항상 두 개의 파셜 데리버티브는 존재하고 원점에서의 파셜 데리버티브 값은 라운드 f, 라운드 x 또는 라운드 f, 라운드 y 모두 0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수함수인 거니까. 그러면 연속은 아닌데 파셜 데리버티브는 원점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1변수 함수일 때 원베리어블에 대한 리얼밸류드 펑션일 때는 미분 가능함이 한 포인트에서 연속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파셜 데리버티브는 존재하는데 연속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변수 함수일 때 그 결과를 일반화 시킬 수 없겠죠.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화 시킬 수 없는데, 그러면 어떤 미분을 정의를 해야지 이변수함수에서는 미분 가능하다는 용어를 편미분 X축 또는 Y축에 관해서 편미분 가능하다라는 결과만으로는 연속인 것을 우리가 보장을 할수 없는 예가 되겠죠. 그러면 어떤 미분을 정의를 해야지 우리가 이변수함수일 때 미분 가능하면 그 점에서 연속임을 보장하는 어떤 미분의 정의가 지금 파셜 데리버티브의 존재성으로는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형태의 어떤 미분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연속이 된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떤 뭔가의 미분 정의를 해야 될 겁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설명은 쭉 되어, 조금 전에 예제에 대한 설명은 쭉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차 편미분에 대해서, 편도함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